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무전기행,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쓰신 김승옥 작가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간증 일부를 소개합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 초, 천만 뜻밖에도 강주 사태가 터졌다. 나 역시 얌전히 소설을 쓰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온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외쳐 불러 하소연했다. 남편이 펜을 놓아버리고 술만 마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어떤 부부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순복음 교회의 독실한 신자들이었다. 매주 일요일 산책을 한 셈 치고 함께 교회 가면 예배가 끝난 후에 술을 사준다고 했다. 나는 시대의 절망을 못 이겨 그들을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다. 조인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했다.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고집을 부리며 예수 영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확신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나는 아하, 저 목사가 저런 식으로 체면을 거는구나. 이 자리에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꼭 집어 두 명이라고 하면 누구든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가. 나는 예수 영접을 결신하겠다고 일어서지 않고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자꾸만 명치 있는 배가 취한 것처럼 답답했다. 그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의도 광장을 건너가는데 나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쳐들고는 힘을 다해 외쳤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명치를 답답하게 짓누르던 것이 쑥 빠져나가며 속이 시원해졌다. 마음이 편했다. 1981년 4월 내 나이 마흔이었던 그날 밤 평소 습관대로 밤 12시까지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문득 잠이 깼다. 내 허리 위 공간에 하얀 손이 팔목까지 떠있는 것이 보였다. 벽옥처럼 하얀 빛깔로 손가락이 쭉 뻗은 잘생긴 남자 손이었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이 의지하고 싶을 만큼 강하고 든든하게 생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같은 완벽한 손이었다. 내가 공포를 느끼고 몸이 굳은 채 손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하얀 손이 내 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움직임에서 지극한 온유함과 겸손이 느껴졌다. 그 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에 체한 듯 답답했던 내 명치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내 할머니가 아픈 손자의 배를 쓸어주듯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느낌이 밀려왔다. 용기를 내어 누구야? 낮게 외치며 내 오른손으로 명치 위에 그 하얀 손을 덮쳤다. 사람 손이 내 손에 잡혀야 할 텐데 손에 잡히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다. 손은 종이짝 뒤집히듯 숨어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해서 앉아있는데 아주 굵은 남자 음성으로 방안 허공에서 뚜렷한 한국어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렇다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단 말인가. 내 영안이 열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인가. 아,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개가 겹쳐 존재하는구나. 지구 위에 삶을 살고 영혼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그들이 조화되지 못할 때 병이 들고 죽게 되는구나. 영원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놈을 아시고 이 아파트 골방까지 나를 찾아주셨나. 너무나 놀랍고 놀랍다. 여의도 강량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외쳤기 때문일까. 아, 하나님의 한국말을 하시다니. 그 순간 고교생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말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내가 무신론자가 돼버린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간 언어로 개인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구나. 성경이 진실이었구나.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였구나.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나에게 말씀을 거시다니. 가족 문제, 직업 문제, 국가 문제 등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인간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나를 다 아시고 사랑으로 개입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젠 정말 두려울 게 없다.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밖의 날이 환히 새고 있었다. 지금까지 김승옥 작가님의 간증 1부였습니다. 다음에는 2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